구독, 좋아요, 필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할 거는 50견이라고 하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50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50살이 이상이 됐으면은 나 50견인가 보다,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나 50견인가 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상 50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의 통증,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던가, 다른 어깨 통증, 석회가 들어가서 칼시피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뭐 오는 어깨 통증. 사실 어깨라고 하는 숄더 컴플렉스는요, 되게 컴플리케이트해요. 많은 인대들과 벌사, 음낭, 그리고 활액낭, 많은 것들이 다 어깨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딱이 조인트가 관절이 문제여가지고 아픈 거야, 이렇게 저희가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복잡하고 많이 잘 알려진 어깨 통증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100% 이것 때문에 원인이다, 이렇게는 말이 안 나와 있는 정도예요. 어떤 분들은 어깨, 이 프로즌 숄더 같은 경우는 뭐 나이 때문이다, 뭐 물론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호르몬 변화도 많이 오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깨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많이 퇴화가 되어서 노화로 인해서 시작되는 어깨 통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그 부위가 닳아서 더 아프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보다 더 많이 50견을 가지실 수 있으시고요. 특히 50견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기 혼자서 팔을 움직이실 때 엄청 아프셔서 잘안 움직이시고, 어느 각도든지 아마 안 움직이실 건데, 대체적으로 제일 안 움직이는 거는요, 외회전 하실 때요, 그리고 옆으로 올리실 때, 그 다음에 안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팔 뒤에 열중샷 동작을 하실 때다던가, 브래지어 끈을 매려고 할 때, 고통을 호소하시고, 아마 그 동작을 못 하실 거예요. 일단, 수동도 안 되시고요, 능동 움직임도 안 되시게 됩니다. 누군가 내 팔,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랑 50견, 프로즌 숄더에 대해서 차이점, 그두 가지의 차이를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이 수동 움직임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를 한다고 해요. 일단 프로즌 숄더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큐트 페이즈라 그래가지고요, 최대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우리 이게 초기 단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이라도 어깨 통증이 있으시고 내가 50견이라고 진단을 딱 받으셨다면요, 꼭이 초기 때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딱이 통증이 초기 증상이 오셨을 때는요, 어깨 바깥쪽이랑 삼각근이랑 이제 팔꿈치 쪽으로 통증이, 특히 이제 밤에 통증이 더 많이 심하셔가지고 초기에는 제일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중간 단계는 이제 한 4개월에서 12개월 이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캡슐러 파이버시스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섬유 조직이 생기기 시작해요. 섬유 조직이 생긴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결합 조직이 치료가 되려고 막 이렇게 뭉치게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요,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안으로 말리게 되세요. 왜냐면 통증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어깨가 안으로 굽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어깨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요, 이제 아픈 게 계속 오래 되게 되면은 이 어깨가 원래 내 자리인가 보다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자세로 굳게 돼요. 그러면 이 우리 가슴 쪽에 있는 근육들 있죠? 뭐 대흉근, 소흉근, 팩토리스 마이너, 팩토리스 메이저, 이런 것들이 다 딱딱하게 이제 이게 뭉쳐지는, 굳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바이셉, 이두근이라든지 삼두근, 델토이드 삼각근이라든지 옆쪽에 있는 측면에 어깨 팔까지도 통증이 쫙다 뭉쳐서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오실 거예요. 통증보다는 스티프니스라 그래가지고 되게 견고하게 딱딱하게 굳은, 그런 잘안 움직여지는 삐그덕거리는 기분이 드는 데다 이두 번째 단계인 4개월에서 12개월 단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가 안 되시고요, 옆으로 팔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시는 게 되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크로닉이라고 말해요. 이제 만성이라는 거죠. 만성으로 세 번째 단계까지 가시는 거는요, 2년, 50견이 시작을 하시면요, 최소 힐링이 될 때까지는 1년에서 2년 이상까지 걸리는데,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치료를 초기에 어떻게 잘 하셨느냐, 그러니까 능동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동적인 치료, 어떻게 자기가 어깨를 관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 치료가 되는 게 확실히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반에 치료를 열심히 받지 않으시고 방치를 해두신 분들은요, 만성이 됐었을 때 나아지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끝까지는 안 올라가실 거예요. 100% 전원처럼 어깨가 많이 움직이거나 이런 게 많이 힘드실 거고요. 꾸준히 재활을 통해가지고 정말 컨시스턴트하게 운동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막 내가 막 덤벨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요. 막대기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던가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추천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어깨 통증 50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 치료를 아니면은 주무실 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면, 주무실 때요, 아프신 쪽이 오른쪽이라고 하시면요, 옆으로 누워 주무세요. 천장 보고 주무시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초기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프실 경우에는요, 옆으로 돌아서 아프신 쪽이 눌리지 않도록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무실 때 아니면은 좀 쉬고 계실 때, 누워 계실 때 어깨가 안으로 말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가 안으로 말리지 않게 벽에들을요, 최대한 엘보라든지요, 이렇게 팔 뒤꿈치라든가 포암 앞쪽에 있는 팔에다가요, 이렇게 벽에를 놔두시고 그리고 편하게 쉬고 계세요. 어쨌든 간에 어깨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동작들을 최대한 하시면 안 되셔요. 통증이 많으시다고 어깨가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자세까지 고치는 것까지 더더욱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고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요, 하이퍼카이퍼시스 그래가지고 우리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등이 앞으로 굽어서 거북목으로 척추 후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북목이 많기도 한데,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시는 자세를 가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시면서 자세 항상 허리 등안 굽히려고 노력하시고요. 목 밑으로 핸드폰 하신다던가 누워서 핸드폰 하시는 건 절대 안 되시고요. 최대한 목을 턱딱 안으로 넣으시고 똑바른 자세로 척추들을 다 이렇게 유지시켜두고 계셔야 돼요. 승모근이라든지 아니면은 견갑거근, 여기 목 뒤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쪽에 있는 근육들을 항상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던가 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사지는요, 서브스캐플라이어스라고 하는 요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이제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안쪽에다 손을 넣으시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꽉 찝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쭉 잡고 여기다가. 아마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요,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셔도 되게, 요 정도까지는 괜찮으실 텐데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짝 손 안으로 넣고요, 요 도손으로 여기를 겨드랑이 여기를 이렇게 찝어주세요.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쭉 눌러주셔야 됩니다. 근육을 좀 많이 풀으시면은 아무래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마사지 하는 방법 또는 이제 자가 치료로 운동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